영업지원파트 정동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잠실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수열입니다. 네. 개인영업교육파트 홍범의라고 합니다. 광주스마트본부를 맡고 있는 권혁준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소환센터에서 신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우창이라고 합니다. 처음 사실 제가 입사를 했을 때 기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설레었던 부분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두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실 보수적인 게 보험회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S사, H사, D사 다 그런 체계를 갖고 있었고 메리츠화재는 과감하게 그러한 제도를 다 던져버렸잖아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메리츠는 미쳤나 싶을 정도로 되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고요. 보험업을 어느 정도 했었던 우리 분들이라면 그래도 나름의 보험 철학과 나름의 지식이 있을 텐데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되게 많으실 거거든요. 그거를 다 하게 만드는 게 바로 보험 우리 메리츠화재 같습니다. 진짜 다 열어주고 다 풀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얼마든지 다 해봐. 이러한 기회를 주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크게 와닿았고 어떠한 의사결정을 요청을 하면 보통 본사 통해서 받는 게 통상적으로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와서는 내가 이거 뭐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의사결정이 뭐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릅니다. 엄청 빠릅니다. 네. 안 되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바뀐 거는 일단 해볼까라는 게 가장 큰 게 바뀌었던 부분이고 우리가 창의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고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안 된 게 있으면 새롭게 또 새로운 방향을 바꿔서 그러다 보니까 즐겁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 진짜 여기는 정말 내 능력으로 내 일만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로 보여지는 숫자 가지고 평가를 하는구나. PS라는 걸 받아봤을 때 타사에서 받았던 성과급의 두 배가 나왔거든요. 와 이게 보험사에서 이런 PS가 나올 수가 있나? 엄청 잘 나갈 때 증권사들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매년 2월 되면은 정말 두둑한 통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1등한다고 해서 회사가 그냥 다 갚는 게 아니라 직원들한테 다 돌려줍니다. 이게 진짜 회사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업의 본질에 많이 돌아간 것 같아요. 한 오후 몇 시쯤 되거나 전날쯤 되면 얼마 할 거야? 얼마가 부족해? 얼마를 책임져야 돼? 사실 정상이 아닌 건데 그동안 정상인 것처럼 생각을 했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메리츠화재는 저희 같은 관리자 같은 그런 스태프 출신들이 본부장의 꿈을 꿀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랑 같이 근무하시는 본부장님들 중에서도 이전에 파트장이나 이전에 어쨌든 내근을 경험을 하시다가 지금 본부장으로서 엄청난 성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꿀 수 있는 거를 스스로 내가 커리어 패스를 세우면 정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면담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또 피드백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나 즐겁죠.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일요일 밤에 드는 생각들이 공통적으로 회사 가기 싫다 뭐 이런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꼰대 문화가 진짜 별로 없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직장 내 내가 일개 부품이 된 것 같다. 뭔가 혁신적으로 해보거나 새롭게 만들어보거나 이런 거를 특히 직급이 낮을 때는 하기가 어려운데 정말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눈치 보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일에만 집중하고 내가 해야 될 일만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윗사람한테 어떻게 잘 보여야 될까? 주말에 또 골프를 쳐야 되고 술을 또 먹어야 되고 지표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달성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일단 부수적인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것만 좀 집중을 하면 되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정체가 없어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내 승진과 내 영달을 위해서 누군가한테 잘 보이려고 사실 돌아봐도요 잘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관리형 시스템 내에서 계속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리츠에 넘어오게 되면 뇌가 굉장히 말랑말랑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나는 지금도 만족해. 그냥 중간 정도만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런 친구들은 아예 저는 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일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일을 성과를 냈을 때 성과급을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학연, 지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좀 한계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이 된다면 이 회사에서는 일단 그런 게 좀 없기 때문에 일단 도전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감 없는 보험 회사가 가능할까? 좀 당혹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이제 마감이라는 걸 했을 때 마감날 너무 사람이 없었고요. 마감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 게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제가 그걸 실제로 보면서 야 이게 진짜로 보험회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마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실 다음 달을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나 이달의 말에는 아기를 데리고 한번 휴가를 가야겠다.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옮기고 나서는 지금 배우자 가장 좋아합니다. 저희 RM들이 지난달 월말 마감 때 3명이 휴가를 갔습니다. 타사로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월말에 다 해외여행 갔습니다. 이달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다음 달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정말 기대되고요. 하루하루가 굉장히 설렙니다. 누가 제일 행복해 보이세요? 이때? 회사가 제일 신나 보이죠? 앞으로 내가 보험이라는 것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가고 싶냐? 나는 어떤 보험 영업인이 되고 싶냐? 예전에는 그냥 뭐 월급 받고 관리하고 내 역할만 그냥 수행했던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너무 재밌죠. 예, 너무 재밌습니다. 예.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곳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을 겪어보면 와 진짜 프로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회사 1등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공통적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정말 메리츠화재라는 회사를 성장시키는구나, 프로 집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오시면 무조건 성공하실 겁니다. 그냥 아 나는 좋은 회사를 다닌다가 아니라 그 좋은 회사 속에서 회사와 내가 함께 성장하는구나,